라면 국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그럼 라면을 세 숟가락 먹으면 안 돼요? 응? 국에 밥 말아 먹으면 살 찐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따따라 먹으면 괜찮아요? 응? 딴 거 먹고 물 마시면 또이또이 되는 거 맞아요? 12시에 먹고 3시에 잠자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단호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둘이 등장한 이유는 다이어터라면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그런 얄팍한 꼼수들이나 잔머리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베니 코치님이 검증을 해주시도록 할 겁니다. 다이어터 잔머리가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 권장량, 하루 기초대사량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데렐라처럼 12시 땡 하면 기초대사량 리셋? 내가 먹은 칼로리 리셋?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먹으면 살쪄요? 너가 초콜릿이 살이 조금 안 찐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허무맹랑한 거 말고 진짜 조금 헷갈려. 요거는 지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좋네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스피드 퀴즈처럼 티키타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평상시에 안 먹다가도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라면 너무 먹고 싶어. 라면 국물에 나트륨이 많아서 살찐다고 하니 라면을 부셔 먹고 스프레소 살짝 체크만 너무 많이는 아니고 체크만 뿌려 먹는 건 괜찮을까요? 드시고 싶을 때 끓여서 국물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대답을 얻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냥 끓여 드세요, 여러분. 네. 라면 끓여 드셔야죠. 맛있게 먹고 국물만 적게 먹어라. 어차피 나트륨이나 뭐 이런 우리가 피하고 싶은 성분들이 그 스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 스프를 물에 타서 끓여서 먹든 가루로 먹든 같은 거죠. 그러면은 부셔 먹는 게 더 낫나? 근데 그 생라면도 튀겨가지고 그 안에 또 유탕 처리, 네, 뭐 이제 지방이나 또 있기 때문에 생면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건면은 어때요라고 할 것 같아서. 저 건면 먹어요. 그래서 건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눈이 부담스럽지? 건면이 좀 더 낫죠. 보시면은 가공식품들은 너무 편하게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 딱 보고 비교하시면 돼요. 보면은 건면이 나트륨이나 지방이 좀 더 적어요. 그래서 건면 드시는 거 좋은 선택.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짠 거를 먹었어요.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은 짠 거를 먹은 게 좀 이렇게 또이또이 될까요? 네. 왜 긍정 답변인데 이것도? 우리 몸에 짠 게 이제 들어오면은 수분을 붙잡고 있긴 한데 네. 결국에는 내보내긴 내보내요. 네. 근데 더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좀 더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배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게 해야 되니까 운동 같은 걸 해서 땀으로 배출시키면은 좋아요. 모든 가정을 위해서는 딴 걸 적게 먹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세 번째 질문 갈게요. 보통 늦게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식이 살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12시에 먹어. 치킨 한 마리 때리고 3시에 자. 그럼 괜찮을까요? 자. 일단 몇 시는 살찌고 몇 시는 살 안 찐다 뭐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살찌는 이유를 보면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될 하루 양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 때려서 그랬구나. 그래서 뭐 늦게 먹어도 일찍 먹어도 결국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저녁 먹고 나서는 에너지를 쓸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활동량이 적으니까 소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는 거 그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12시에 먹고 3시에 자면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소화 시간을 가졌으니까 무리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먹고 바로 자게 되면은 숙면에 방해가 되는 거죠. 양질의 수면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몸이 회복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운동한 사람이 막 근육도 합성되고 정말 오프의 형태가 되는데 네네. 이때 먹은 상태라고 하면은 휴식 모드가 아니라 소화 모드, 그러니까 운동 모드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활동 모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숙면 취하기가 어렵고 다음 날에도 영향을 주겠죠. 몸이 더 피로해진다든지. 사실 제가 어제 야식 먹고 자서 오늘 좀 피곤해. 피곤하긴 해. 퉁퉁 부은 느낌이랑 몸이 무거운 느낌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 활동 대사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칼로리 소비도 덜 하고 뭐 자꾸 먹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면을 늦게 하잖아요. 식욕 조절 호르몬이 밤에 자는 동안 나오고 그것이 다음날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식사를 조절하면서 포만감과 여러 가지를 조절하게 만드는데 계속 소화 활동을 여기서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초콜릿이 유난히 오늘따라 계속 먹고 싶어 아니면 젤리 자꾸 먹어 봐 이런 경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날 밤에 잠을 너무 못 잤나? 늦게 잤나? 아니면 야식을 먹었나?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먹어야 되는 양을 잘 채웠다면 늦게 먹든 일찍 먹든 상관없고요. 건강, 숙면 이런 관점에서는 소화를 시키고
자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질문. 우리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보통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살이 더 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밥 따로 국 따로 해갖고 이렇게 한 숟갈 한 숟갈씩 먹으면은 괜찮나요? 오, 일단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따로 이렇게 국밥을 먹을 때랑 말아서 먹을 때랑 먹는 양이 조금 달라져요. 국에 밥을 말면 먹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네. 호로록 호로록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먹게 돼요. 어쨌든 살찌는 거는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많아서 살쪄지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안 먹게 하는 스킬 중에 하나가 따로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로 먹는 게 더 효과적인 건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셨죠? 다섯 번째 질문 갈게요.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그만큼의 물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커피에 물을 더 많이 타서 먹으면 안 되나? 커피 수처럼 먹는 거죠. 그러면 괜찮을까요? 일단 이뇨작용을 줄이고 싶다라면 카페인을 줄이는 게 맞아요. 물을 많이 넣더라도 어쨌든 여기 들어있는 카페인은 같은 거죠. 네네. 저는 이 질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2리터만큼 커피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 물 2리터 채우는 건 아니에요? 자, 개인마다 몸에 필요한 수분량이 되게 많이 달라서 네. 우리가 2리터로 딱 정의하는 것도 어쩌면 누구에는 또 답이 아닐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전에 한번 다뤘던 컨텐츠가 그렇죠. 여기 한번 클릭해서 물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보고 오실게요. 그래서 내가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커피 500은 쳐주지 않으니 커피 안에 500을 더 넣어서 먹겠다라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물을 좀 더 드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물은 그냥 따로 먹어야 된다? 그렇죠. 네. Yes. 이제 여섯 번째 질문 갈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할 수 있어. 식이섬유를 매끼 좀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을 한꺼번에 한 끼에 그냥 갈아서 털어 마시면 안 되냐?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한 번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먹어도 괜찮은데 갈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은 과일이나 야채마다 갈아서 먹는 게 좋은 거, 생으로 먹어서 좋은 거, 그리고 익혀서 먹는 게 좋은 거 이렇게 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섭취할 건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섭취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포만감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먹는 목적이라면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소화 흡수를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이 배출을 빠르게 작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갈아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쾌변 레시피처럼 그렇게 먹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변비의 탈출의 목적이니까 그럼 그 스무디가 되게 효과적이 없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갈게요. 보통 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 채소를 같이 먹으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채소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볶아서 먹으면 안 되냐? 괜찮죠? 오 괜찮대요. 네 괜찮아요. 다만 앞에서 조금 언급하긴 했는데 열에 취약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비타민C라든지 네. 등등 내가 비타민을 잘 챙겨 먹고 싶어서 야채를 먹는 건데 열에 가해서 걔네들이 파괴가 돼버리면은 먹질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좋지 않으나 야채를 먹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를 먹어서 포만감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서는 볶아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볶아 먹을 때 버섯이나 파프리카나 그런 것들은 같이 넣어요. 탑스테이크 같은 거 해서 드시면 되게 좋겠다. 아 맛있겠다. 그럼 무조건 네. 맛있지 진짜.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하루를 그냥 날 잡고 5일 한다고 했을 때 2시간 반 혹은 4번 한다고 했을 때 2시간 하면 안 되냐? 한 번에? 네. 하루 날 잡고 때려버리는 거죠 그냥. 운동을 그냥 하루만 이렇게 뿌시는 거지. 보신다. 생각해보세요. 전신 올인원 같은 30분짜리 중고강도의 운동을 매일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날 잡고 6개를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데? 운동은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해서 몸이 이제 점차 근력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빡 주면은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신 올인원 6개를 연속으로 하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던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보면 다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매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부터 시작하면서 꾸준히 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갈게요. 하루에 세 끼를 영양소 밸런스 딱딱딱 다 맞춰가지고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끼 그럼 몰아먹으면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네.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있잖아요. 네. 제시 언니가 다루신 그 하루 식단표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한 끼 다 드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드실 수 있나?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탄수화물은 그럼 밥 한 두 공기 반 먹어야 되고 단백질은 한 100g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닭가슴살 한 세 덩이 먹어야 되는 거죠.
한 끼에 배불러.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만 받는데도 이렇게 배가 부르다.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양만큼 먹질 못하면은 건강이라든지 근육 유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번에 내가 먹어야 될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죠. 오늘 이렇게 스피디하게 정보도 드리면서 재미있게 잔머리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정보를 잘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원리를 잘 알면은 이런 꼼수를 안 부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다이어트 하기 힘들지라는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면서 저희가 더 좀 옆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잔머리가 없이 다이어트를 지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지를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 우리가 더 힘내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스. 하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예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가져봤고 혹시 영상에 내가 썼던 잔머리, 내가 썼던 꼼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거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뿌링클 치킨 했잖아요. 치킨에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걸 파헤쳐주면 좋겠는지 가장 많이 요청주신 메뉴가 있습니다. 오, 뭐예요? 바로 엽떡입니다. 마이다노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네. 엽떡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드렸던 팁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 너무 좋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다음 영상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진짜 또 만나요. 안녕!